안녕하세요. 저 지금 미용실 가고 있어요. 오늘 무슨 화보 같은 선수들이랑 같이 찍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완전 생얼로 지금 집에서 나와가지고 헤어샵이랑 메이크업샵에 먼저 도착했어요. 이 샵은 처음 오는 곳이고 여기서 지정해 주신 곳인데 예쁘게 변신을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머리 색도 별로고 스타일도 별로고 얼굴 생긴 것도 별로고 제가 진짜 메이크업을 할 줄 모르거든요. 막 눈화장도 할 줄 모르고 막 그러는데 가끔 행사 때문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전문가님들한테 받잖아요. 그러면 본건 있어가지고 화장도 못하면서 갖고 있는 건 엄청 많고 할 때마다 샵마다 제품을 조금씩 다른 거 쓰잖아요. 그러니까 샵 올 때마다 이거 뭐예요? 어디 거예요? 막 물어보고 사가지고 아직 한 5년 전에 산 것도 거의 새 걸걸요? 어떻게 써야 될, 사긴 샀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다 좋아요?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맨날 운동만 하니까 전 운동할 때 아예 화장 안 하거든요. 그래서 막 붓도 있고 다 있어요. 팔레트까지 있어요. 웬만한 정보가 다 구조되시는 자도 되나요? 네. 수면 여기 저 수면 메이크업을 입고 다 주문세요. 장 하나 풀 빼고 다 자요. 그래서 아, 자면 알아서 뚝딱뚝딱 성형 메이크업 될 수 와, 눈동자 렌즈 안 끼신 거죠? 네. 그 얘기 많이 듣죠? 네. 와, 너무 예쁘다. 저희 아빠가 되게 노란색이에요. 아, 진짜요? 네, 약간 고양이 눈처럼. 네. 메이크업 뭐 특별히 하고 싶은 스타일 따로 있으세요? 메이크업이요? 응. 아니요. 제가 알아서 뚝딱뚝딱, 후루룩뚝딱. 제 눈 좀 무겁고 막 진한 거 이런 거 조금 안 좋아하는데. 오케이, 오케이. 가볍고 또렷하게. 네네. 어쨌든 촬영 메이크업인 것들도 조금. 음영이랑 살짝 있는 게 예쁘게 네.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미 얼굴도 작아지고 뭐 이목구비가 너무 커가지고 굳이 과하게는 안 하셔도 돼요. 코가 크긴 큰데 코 지금 줄였어요. 네, 그래서 여기는 안 아프고 바로바로 예뻐지는 곳이에요. 제가 코 항상 얘기 드리거든요. 코가 동그랗고 아유 그건 굳이 얘기 안 하셨어요. 아, 그래요? 이미 파악했어. 보자마자 견적 지금 쌓고 지금 그래서 좋아요. 회원님들이 좀 달라졌죠? 아까 처음보다? 날라가 보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색감 있게 하고 있어요. 조금 머리 자르면 구준이필 나겠는데. 아 진짜 그렇다 보니까. 예쁜데? 아 진짜로. 그러세요? 이게 우리끼리라 쩌는 말이 아니에요. 배고파서? 밥을 안 드셨구나. 짜잔. 저 지금 메이크업 다 끝났어요. 원장님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메이크업의 기술을 배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. 이제는 지금 메이크업 다 하고 헤어를 하러 가겠습니다. 어때요? 좀 예뻐지고 달라졌나요? 저요 지금 머리 다 했어요. 머리를 따주셨어요. 이렇게 오늘 컨셉이 한복을 입어야 돼가지고 지금 머리 따고 한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쁘게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. 한복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여러분 저 어때요 지금? 제가 지금 얼굴은 이렇게 화장하고 막 이랬는데 너무 막 공장 잠바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따가 한복 입은 모습 보여드릴게요. 오늘 사실 다른 선수들하고 같이 촬영하는 줄 알았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서 오늘 저 혼자 단독 촬영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촬영은 대방건설 프로필 촬영과 골프단 촬영인데 우선은 저 혼자 찍고 편집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한복 입고 좀 더 예쁜 그런 예쁘게 이렇게 한복 입고 인사드리는 그런 사진도 찍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
여러 가지 컷 촬영에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잘 웃으면서 예쁘게 한번 찍어볼게요. 처음 캡을 써본 적이 없어서 지금 머리에 등상이 느낌이.